이공계생들이 자기소개서 쓰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소설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끔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어떻게 자소서 쓰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면 아 내가 생각할 때 자소설은 없는 얘기를 꾸며서 이제 자소설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거나 활동한 게 이 회사의 어떤 면모와 부합하겠다 이런 거를 끼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저는 통틀어서 이제 자소서를 쓴다고 얘기를 해주곤 하거든요. 그래서 당장 취업준비생이 뭘 다른 걸 준비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간결하게 자기 능력 위주로 그렇게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